네, 다섯 번째. 플라스코 핸들바 같이 쓰는 거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이게 첫 페이지였죠. 자, 이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저번에 우리가 모듈로 했어요. 소스 지금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테이블들은 다 여기 존재해야 되죠. 소스 봅시다. 자, 일단 views.js 가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my앨범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my앨범의 get은 뭐였죠? 그 화면을 띄워주든가, 제이슨으로 요청했을 때는 제이슨을 내보냈죠. my 앨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딱 이어서 할게요. 내 앨범 요 부분이죠. my 앨범. 그래서 내가 담아놓은 앨범들, 그게 뜨는 거고, 앨범은 어떻게 담았었죠? 여기서 별표 쳐서 담았죠? 지금 얘들 별표 쳐져 있는 애들은 지금 내가 즐겨찾기 한 애들이고, my 앨범에 담은 애들이고, 아닌 애들은 안, 비어져 있는 애들은 안 담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제목이랑 이거 했었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XHR 해가지고 AJAX로 불렀으면 제이슨을 내려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걸 내려보내는 거기까지 했었고요. MyAlbum Post는 뭐였죠? 별표를 아까 클릭했을 때 별을 클릭했을 때 AJAX로 이 부분을 불렀죠. 불러가지고 MyAlbum 하나 만들고요. 그걸 그냥 add 해가지고 insert 한 겁니다. 그래서 SQL 알케미는 여기다가 SQL 알케미 관련된 것들은 모델에다가 다 담았고요. 앨범 테이블, 송 테이블, 송 랭크 테이블, 테이블마다 다 만들었죠. 그 다음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자 그러면 이 송스는 릴레이션십 되는데 송 테이블이랑 릴레이션 된다. 그러면 요 클래스랑 요 클래스는 어떻게 해요? 관계를 갖죠. 관계를 갖습니다. 좀더 좋은 예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마이 앨범 쪽 유저가 이렇게 있고요. 유저 테이블, 로그인까지 다 했었죠. 자, 마이 앨범 보면은 송이라는 컬럼은 없어요. 마이 앨범 볼까요? 지금 송이라는 테이블 없고요. 여기에 송 애노만 있죠. 송이라는 컬럼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송을 왜 해준 거죠? 송 애노가 지금 송 테이블이랑 포린 키로 관계를 갖고 있죠. 레퍼런스 돼 있기 때문에 릴레이션십을 아예 맺어준 거예요. 송이랑. 그러면 내가 송에 송 애노 프라이머리 키랑 포린 키로 걸려 있으니까 이 번호를 가지고 이 송을 가져오는 거죠. 요 부분이 조금 어려웠죠. 나머지 컬럼들은 DB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유저 아이디 같은 경우도 마이앨범 쪽에 보면 유저 아이디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송 애노가 있습니다. 네, 송 애노는 이제 송이랑 레퍼런스 돼 있는데 그거의 릴레이션십은 송 테이블이다. 그럼 송 테이블에 송 애노랑 얘랑 조인이 되니까 자동으로 이 송이라는 놈뭘 갖고 있어요? 이송 애노에 해당되는 송 레코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레퍼런스 돼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이 레코드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갖고 있는 거죠. 오랜만에 보는 표정들을 짓고 있는. 기억 하나도 안 나죠?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혹시? 오, 이 부분 말고 또 어려웠던 게, 이거 제이슨 만드는 거. 제이슨은 우리가 views.js에서, 아까 마이앨범에 요게 isXHR 할때 제이슨이 파이. 이 제이슨이 파이를 부르면, s.json을 부르잖아요. 얘는 뭘 만드는 거죠? 요 리스트를 리스트나 또는 딕셔너리를 제이슨으로 바꾸는 거죠. 제이슨을 우리 왜 바꿔야 되죠? 리스폰스 내려갈 때 HTML이 아니고 제이슨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청을 보내면은 디폴트는 뭐죠? HTML이죠. 그걸 컨텐츠 타입이라 부르죠. 리스폰스에.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요청을 보내죠. 요청을 보내는 걸 리퀘스트라 그러고 내려오는 걸 리스폰스라 부르는데 우리가 어떤 요청을 부르면 디폴트는 텍스트 슬래시 HTML이에요. 뭐가? 컨텐츠 타입. 컨텐츠 타입 기억해야 될거 있었죠? 컨텐츠 타입이랑 캐릭터 셋. 캐릭터 셋은 UTF-8이니까 그냥 상관없고 그죠? 그다음 컨텐츠 타입은 텍스트 HTML이 기본인데 제이슨으로 내려줄 때는 컨텐츠 타입 뭐가 되죠? 네, 애플리케이션 정확하게 표현하면 슬래시 제이슨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입으로 내려보내줘야지 받는 놈이 뭔줄 알아? 내려오는 놈이 제이슨인 줄 알겠죠?
안 그러면 이건 스트링일 뿐이에요. 그냥 텍스트일 뿐이야. 제이슨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잖아요. 지가 오브젝트화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AJAX인가 한번 잠깐 볼까요? AJAX 썼을 때 RES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게 JSON이 내려온 거거든요. 이 JSON을 가지고 그냥 바로 쓸 수 있었죠. 펑션에 RES를 불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send AJAX 해가지고 이 RES가 제가 RES에 length도 부르고요. RES. 뭐 이렇게 부르죠. 이건 얘가 뭐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JSON 어레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JSON이 아니라면 R. 여기 하나씩 R 하나씩 봤는데 for each 생소하죠. 자, 그럼 R에 송 에너를 접근하려면 이거는 뭐예요? 얘가 인스턴스에 가능한 거죠, R이. 그죠? 어떤 인스턴스?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인스턴스. 그래서 JSON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타입으로 내려가면 JSON 객체가 내려가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딱 받는 순간, 텍스트 HTML이면 HTML이구나 하고 도움을 그리고요. JSON이다, 요 타입이다. 그러면 JSON 객체로 만들죠.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 앨범 테이블 여기다가 댓글을 한번 달아볼 거예요. 댓글 기능을. 댓글 테이블 만들 건데요.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 먼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요 부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요 앨범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SNS 기능을 붙인다고 했을 때 제 앨범을 남들이 보겠죠. 그래서 이 앨범에 대해서 이 곡에 대해서 이 앨범에 대해서 그냥 댓글 달면 좋겠는데 좀 재미가 없어서 제가 노래마다 지금 요 하나 초록색 하나하나마다 댓글을 이렇게 달 거예요. 그래가지고 댓글 이제 쓸 수도 있고요. 크리에이트 해야 되고요. 업데이트 해야 되고 딜리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셀렉트 하는 리스트 있어야 되고 리드. 그죠? 네 가지 기능이 필요한데 일단 리스트 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요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딜리트까지 해보겠습니다. 다 AJAX로 쓸 거고요. 다 핸들바로 쓸 겁니다. 참고로. 자, 그래서 자, 마이 앨범에다가 이제 HTML 먼저 할 건데요. 우리가 핸들바 했던 거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 조그만 창, 요 가운데 창은 핸들바거든요. 그래서 핸들바 요 부분을 좀 가져와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핸들바는 어떻게 됐었죠? 요 스크립트 태그가 있고요. 기본 템플릿이. 핸들바 잠깐 복습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걸 스크립트 해가지고 X 핸들바스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요 스크립트 태그가 하나 있죠. 요게 뭐죠? HTML, 순수한 HTML이에요. 템플릿. 자,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이 중괄호 두 개, each, if 이런 거 다 돌죠. 그 다음 데이터들도 다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뭘 줘야 되니까 데이터를 줘야 되죠. 이 데이터는 뭔, 어떤 형태로? JSON 형태로 주면은 지가 알아서 이거 뿌려줍니다. 얘가 어레이면 어레이로 뿌리고 어레이가 아닐 때는 그냥 하나로 뿌리고. 근데 요 HTML을 제가 뭘 해야 돼요? 바로 이건 그냥 텍스트일 뿐이잖아, 스트링. 요거를 객체화 시켜야 되죠. 무슨 객체? 핸들바 객체. 그게 뭐였어요? 그렇죠. 여기 핸들바 점 여기 보면 우리가 풍선 하나로 그때 잘 만들어놨어요. 자, get element id 해가지고 inner HTML 갖고 왔죠. 요 inner HTML이 요 HTML이고 소스 그걸 가지고 템플릿을 만드는데 어떻게? 핸들바스 좀 컴파일 시켜버립니다. 그럼 이 HTML이 컴파일 돼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템플릿 객체가 된 겁니다. 핸들바 템플릿 객체. 그 핸들바 템플릿 객체한테 데이터 JSON을 줘버리면 바로 HTML로 떨어진다는 거죠. 자, 이게 똑같죠. 진자랑. 진자는 어때요? 플라스크가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이 진자한테 주면 진자가 컴파일해서 데이터 맞춘 다음에 HTML 내뱉죠. 똑같은 역할입니다. 얘는 이제 핸들바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일어나는 행위고 진자는 서버 템플릿에서 일어나는 행위고 그것만 차이가 있죠. 똑같죠. 자, 핸들바 복습했고요. 그 다음에 써봅시다. 그러면 이 템플릿 이거 갖다가 그냥 여기다 박을 건데요. 지금 송 타이틀, 송 아티스트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P 아래에다가 HR 하나 박고요. 구분자 하나 하고 그럼 여기다가 박아봅시다. 이제 커멘트니까 이렇게 달 건데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카드 형태로 해봅시다. 이걸 일단 요 상태로 해놓고 제가 HTML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지금 이 부분 참 이거 만들 때 어때요? 이 꺽쇠 꺽쇠 뭐하고 갔죠? 진자 템플릿하고 갔죠? 그럼 진자로 인식한다니까
얘가 진짜로 인식하지 말라고 우리가 뭘 달아줘야 돼요? 로. 자,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제가 검색해 놨어요. 그럼 로 할 때 디스플레이 소스코드, 소스코드 자체를 디스플레이 할 때 우리 쓴다고 그랬죠? 우리 로 그때 이스케이프 할 때 했었습니다. 이스케이프를 그때 왜 하나, 이런 걸 왜 하고 있었나, 이제 요럴 때 쓰려고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소스 그대로 나와야 되죠. 내려와야 되죠. 자, 이게 로우가 무슨 뜻이냐면, 자, 이 부분은 만약에 진자가 받았으면, 내 거구나 라고 생각하죠. 두 개가 있으니까. 근데 진자가 니꺼 아니야. 니꺼 아니고, 이거, 요 부분 그대로 니가 내려줘야 된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진자한테. 그럼 진자는 로우부터 엔드 로우까지는 아무 컴파일도 안 합니다. 컴파일도 안 하고 그냥 스트링으로 인식하고 바로 내려보낸다는 거죠. 됐죠? 네.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하나 샘플 코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 카드. 자, 그러면 이렇게 카드가 이쁘게 만들어지죠. 댓글 몇 개 못 쓰겠네요. 자, 몇 개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자, 조금 줄였습니다. 자, 패딩 상하 좌우 다 이뤄 준 거예요. 더 줄이려면 1로 주면 되겠죠. 1로 주면은 좀 거시기한데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컨텐츠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좀 작은 글씨로 작성자가 있어야 되겠죠. 뭐 홍길동 이렇게 주고, 여기 뒤에는 날짜도 있어야겠네요. 날짜를 요 앞에다 줄까? 그 다음에 얘는 플로트 라이트를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밀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끝에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에러가 나는지를 항상 주시하면서 가야 돼요. 이제부터 그 작업을 할 때는. 자, Ajax로 하면 편하냐면요, F5를 안 눌러도 되죠. 예, 하면서 느끼실 겁니다. 제가 F5를 안 누르고 계속 작업을 할 거니까. 그리고 요거는 처음에 요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이제 에러 이거 필요 없죠. 여기다 카드를 짓고, 여기다가는 커멘트에 컨텐트라고 할게요. 컨텐트라고 하고, 이 작성자는 라이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떻게 할까? 시간도 하나 더 만들까요? 이것도 하나 할게요. 이것도 플로트 라이트 해야 되나? 뺐죠. 하여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데이터 뿌려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테이블 먼저 만들게요. 우리가 테이블 설계부터 해야 되니까. 이제 커멘트 예약어네요. 색깔이 바뀌네. 뭐라고 쓸까? 뭐 마이컴이라고 할게요. 마이커멘트라고. 자, MySQL도 복습 차원에서. 자, ID 있어야 되고요. int, auto, increment, primary key. 그 다음에 작성, 그 어떤 앨범이냐, my 앨범이 필요하겠죠. my 앨범 int. 그럼 이거 앨범의 아이디일 겁니다. 그러니까 my 앨범에 지금 my 앨범이 데이터가 기억이 안 나시죠. my 앨범이 뭐냐면 유저 1번의 앨범이고요. 유저 앨범이 1번인데 송 노래 네 곡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앨범에. 그리고 아, 요거는 뭐예요? 마이 앨범에 그냥 프라이머리 키죠. 그래서 마이 앨범의 아이디 요거를 줄게요. 마이 앨범 아이디. 그 다음에 작성자 있어야 되죠. 라이터. 댓글은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 나도 쓸 수 있지만 남이 주로 쓰죠. 유저. 얘는 유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작성 일시 있어야 되죠. 라이트 데이트 타임 스탬프로 갑시다. 그러니까 디폴트는 뭘로? 프런트 타임 컨텐츠 있어야 되죠. 내용. 네. 댓글 내용 있어야 됩니다. 컨텐츠 받자. 자, 1000개 줄게요. 그럼 3바이트씩 해도 300자 이상은 적으니까 이 정도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했더니 만들어졌어요. 이제 얘는 필요 없어졌고. 자,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졌고, 제가 데이터 하나 넣어볼게요. insert into mycom.
필요 없으면 나중에 디플리케이트 시키, 아니, 그, 트렁케이트 시키면 되니까. 원래는 포인트 걸어 예, 포린키 걸어야 되는데, 포린키는 생략할게요. 바로 걸어도 되고. 앨범 아이디, 그 다음에. 네. 포린키는 나중에 걸어도 됩니다. 코딩 다 하고, 작업 다 하고 걸어도 돼요. 개발할 때 자꾸 번거로울 수가 있거든. 라이트웨이트는 클렌트 타입이니까 컨텐츠만 넣을게요. 앨범 아이디 아까 10번, 11번, 12번이었죠? 10번에다가, 라이터는 1번, 지금 제 아이디, 자기가 자기한테 쓴 거죠. 내용은, 자, 첫 번째. 이렇게 쓰고, 봅시다. 이 데이터를 왜 만드냐면, 일단 우리가 리스트를 지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애드부터 하게 되면 크게 필요가 없는데, 리스트부터 하니까. 자, 그래서 마이앨범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처음에 이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여기다가 그걸 하나 붙일게요, 제가. 좀 작은 걸로 해서 btn-primary로 오픈 커멘트. 처음에는 안 보여줬다가 누르면 보이게 할게요. 그러면은 html 이렇게 되겠죠. 오픈 커멘트를 누르면 이제 갈 겁니다. 그럼 얘는 펑션 하나 달아야 되겠네. 온클릭 했을 때 오픈 커멘트. 자, 여기 뭐가 가야 되죠? 앨범 아이디가 가야 되겠죠. 지금 얘거 눌렀을 때얘 거만 나와야 되고, 얘 누르면 얘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앨범 아이디를 줄 겁니다. 지금 앨범 아이디는 여기에 지금 S가 지금 그거죠. 우리 앨범에 있는 송이니까 S. 이게 앨범 아이디거든요, S가. 여기 보면은 송스로 내가 내려보냈는데, 마이 앨범 쪽 보시면 송스의 송스예요. 송스는 뭐냐면 마이 앨범의 리스트입니다. 이름이 좀안 좋죠. 마이 앨범스 하는 게 맞았겠네. 그때 급하게 하느라고 그냥 송스라고 했는데, 그냥 이대로 갈게요. 그래서 S, 송스에 이제 S가 지금 마이 앨범이니까 S.id 하면 되겠네요. S.id. 이렇게 주면 내몇 번의 앨범을 주세요. 열어주세요. 이런 뜻이니까. 자,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함수 만들어야 되겠네요. 제일 아래쪽에다가, 이렇게만 해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리프레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이렇게 잘 됐고요. 이제 AJAX로 갖고 와야 되겠죠, 서버에다가. 서버에서 이제 my comment 주세요 하는 AJAX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my 앨범 아래다가 제가 위에다가 하나 만들게요. 리턴하는데 지금 송스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죠? 송스 요거를. 자, 송스를 제가 CMTS라고 한번 만들고, 얘는 아까 테이블 만들었나요? 안 만들었죠. 여기다가 마이앨범 아래다가 클래스 하나 만듭시다. 클래스. 네. 할게 많죠, 은근히. 자, 마이콤이라고 하고, 이거 복사에다가 만듭시다. 이제 다 복사해 볼게요. 마이콤은 지금 뭐뭐 받아야 되냐면 마이앨범 아이디하고 짧게 쓸거 그랬네요. 마이앨범 생성할 때 우리가 지금 뭘 받아요? 마이앨범 아이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작성자 반드시 있어야 되죠. 라이터 있어야 되고, 라이터는 로그인 유저일 거고, 예,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는 필요 없고, 자동으로 지금 시간 바뀌니까 컨텐츠 있어야 되네요. 이렇게 해서 네? 아, 라이트 데이트요? 라이트데이트는 제가 디폴트로 커런트 타임스탬프를 했기 때문에 작성한 시간이 자동으로 바뀌겠죠. 디폴트 값이 이거니까. 제가 아까 지금 넌 지금 인설트 했을 때 라이트데이터 안 줬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바뀌죠. 하나 더 해볼까요? 더두 번째라고 넣으면, 아, 깨볼게요, 일부러 한글. 자, 이렇게 해서 읽어보면 자동으로 지금 시간 바뀌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작성된 시간이니까 내가 신경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고, 자, 아이디는 당연히 프라이머리 키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 앨범 아이디 인테저고, 라이터도 인테저죠. 라이터는 인테저인데 포린 키 뭐죠? 유저. 유저 테이블에 하고 레퍼런스 같죠? 그럼 유저 테이블 한번 읽어볼까요? 유저의 아이디랑
레퍼런스 돼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유저가 필요하겠네요. 유저 테이블은 relationship, 유저. 이렇게 한 쌍이 되는 거죠, 이 두 줄이. 그죠? 이렇게 두 줄이 한 쌍이 되면 내가 이 유저의 이름을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얘로 알면 되는 거죠. 네, 포링키 안 걸었는데도 지가 알아서, 이거는, 이 포링키는 서브, DB의 포링키가 아니고 SQL RKM의 포링키예요. 객체끼리의 포링키니까. 네. 정상적으로 하려면 포링키 거는 게 좋겠죠. 이거 안 걸고 한번 해볼게요. 네, 나중에 이거는 해볼게요. 일단 그냥 한번 해보고, 네. 그래야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라이터 되고 컨텐트. 이제는 스트링이죠. 네. 자, 이 정도만 하고 갈게요. 그 다음 라이트 데이트 하나 해줘야겠네. 라이트 데이트. 얘는 컬럼 타임스태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차피 타임스태프라는 게 제이슨 객체에 있나요? 제이슨 타입에? 제이슨 타입은 날짜 형식이 뭐죠? 하나밖에 없죠. 데이트. 데이트이기 때문에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스트링, 제이슨으로 바꾸면 아마 스트링으로 바뀔 거예요. 타임스탬프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일단 타임스탬프 맞춰놓고, 타임스탬프는, 네, 여기 잘 들어가 있고요. 데이트 타임 이렇게 있다라고 그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마이콤 여기서 지금 다 됐고요. 이제 제이슨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제이슨 이거는 잠깐 설명드리자면, 뷰에서 제가 이렇게 제이슨 함수를 불렀잖아요, S에. 그래서 요 JSON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한 거예요? 테이블에 있는 컬럼 네임들 전부 다 가져다가, 걔 이름으로 키를 만들고, get attribute라고 하는 거는 요 인스턴스에서 요 멤버 값을 주세요라는 뜻이죠. 그러면 제가 ID면, ID라는, 딕셔너리 키로 해가지고, ID 값을 내가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내비둘게요, 일단은. 자, 그렇게 하고 마이콤스에서는 CMTS를 필터하는데 마이앨범에가 아니고 마이콤에 자, 마이콤스는 뭘 받아야 되죠? 여기다 우리 이렇게 받아봅시다. 마이앨범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앨범에 그 값을 줄 겁니다. 그 댓글들을. 그래서 쿼리 하는데 myAlbum ID는 myAlbum ID고 myAlbum ID 변수값은 이게 아니고 요거죠. 됐네. 네. 그 다음에 이제 order by 최신 걸 먼저 보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order by 그 다음에 mycom의 무엇순으로 ID의 역순으로 하면 되죠. id.desc 이렇게 주면 역순이 될 겁니다. 역순 주는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JSON이파에서 JSON 불렀고요. 송스가 아니고 CMTS. 자, 마이콤 안 올렸나 보네요. 여기다가 앨범 옆에다가 마이콤 올렸고요. 네, 마이콤 요거는 JSON으로 그냥 내려갈 거다. 그럼 제가 마이콤스로 부르면 되겠네요. AJAX를. 그래서 지금 마이앨범 HTML 여기서 제가 AJAX를 하나 부를 건데, 자, 오픈 주세요 했을 때 베이스에 sendAJAX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때. 그래서 sendAJAX로 그냥 바로 부르겠습니다. 갖고 올게요. 자, sendAJAX mycom slash 여기 뭐가 와야 돼요? mylid 그죠? 그래야지 이 부분이 지금 요거랑 매핑이 되겠죠. 요 형태로. 자, 그 다음에 get일 거고, 내가 데이터 줄 거 없죠. 이거는 지금 내가 올려 보내는 데이터 타입이고요. result가 이제 서버에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 뭐 처리할 거 없고 다 지웁시다. 일단 찍어만 볼게요. 콘솔 요게 의미가 있으니까. 자, 했더니 에러 났네요. 서버에서. 서버 에러 없는데, 뭐야. 네, 한번 볼게요. 에러 잡는 것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봅시다. 야, 제이코리미네. 아, 여기 나오네요. 나파운드네요. 나파운드 404.
요청이 왔나요? 마이콤스죠. 마이콤스. 자, 해서 왔네요. 두개 아까 우리가 넣었던 거두 번째, 첫 번째 역순으로 해서 왔네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뿌리면 됩니다. 뿌리면 되는데 핸들바 지금 올려야 되죠? 핸들바는 지난번에 우리가 했으니까 핸들바 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쓸만한 게 요거였죠.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줬던 거죠. 얘는 소스를 갖다가 핸들바로 컴파일 해주고 HTML로 해주고 그죠? 그런 다음에 결과돔에다 박아주는 거. 자, 요거 있었고 요것도 우리가 베이스에다 올려버립시다. 모든 데서 다쓸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 샌드 에이작스처럼 아래에다가 펑션 하나 뺄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핸들바.js 필요하죠? 핸들바.js가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거 보면 스테이틱에 JS 아래에 제가 핸들바를 올려놨어요. 핸들바.js. 일단 여기다 한번 둬볼게요. 자, JS 아래에 핸들바스.js. 자, 이렇게 하고 마이앨범의 JS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핸들바를 부르면 되죠. 이거 부르는 거는 이렇게 불렀어요. 자, HBS 부를 거고요. 여기에다가도 지금 보시면 이게 몇 개가 생기죠? 이 템플릿이? 내요 앨범 개수만큼 생기죠. 그랬을 때 내가 데이터를 갖고 온이 데이터를 어디다 넣어야 돼요? 내 앨범에다 넣어야 되죠. 내그 해당 곡에다가. 그러니까 10번이면 지금 이 자리일 거고요. 11번이면 이 자리일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만들게요. 커멘트 템플릿인데 언더바 뭐 하면 되죠? s.id. 그죠? 그럼 앨범에 아이디가 들어갈 거고요. 아까 얘준 것처럼. 그 다음에 얘도 아이디를 하나 줄게요. 왜냐면 뿌리고 나면은 없애버릴 거니까. btn open 언더바 s.id.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리프레시해서 소스 보기 한번 해봅시다. 소스 보기 한번 해보면. 자, btn은 open 10번 됐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는 comment template 10번 이렇게 됐죠. 각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잡았으니까 됐고요. 그러면은 내가 요 커멘트 템플릿 10번에다가 10번의 소스를 가져다가 요 자리에다가 박을 거니까 결과가 필요하겠네요. 여기서 샵 얘는 커멘트 템플릿이 아니고 커멘트 리절트라고 주고 s.id 얘도 지 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걸 컴파일해서 데이터 붙인 다음에 여기다가 박는 거죠. 그래서 자, 커멘트 리절트 커멘트 템플릿 커멘트 리절트 플러스 뭐가 돼요? 네, 플러스 myr id가 되겠죠? 커멘트 리절트도 내 자리에 붙여야 되니까 myr id. 자, 그럼 자기 자리를 찾는 방법은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대화 한번 해봅시다. 아, 데이터가 지금 RS죠? 자, RS인데 지금 보시면 RS는 아까 여기 찍었을 때,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안 그려지죠? 왜안 그려지냐면 에러는 없어요, 특별히. 지금 여기 보시면 그냥 컨텐츠 아이디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지금 내가 뭘 뿌린 거야? 커멘츠를 뿌린 거죠. 그럼 데이터.커멘츠를 찾잖아. 그러니까 얘를 리절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렇게. 지금 왜냐면 지금 어레이가 내려왔잖아요. 그냥 어레이만 딸랑 내려왔잖아. 실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커멘츠의 어레이 요거죠. 이런 구조죠. 그래서 커멘츠 안에 여러 개가 있어야지 이 커멘츠라는 이름이 요 이름하고 일치해야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커멘츠를 찾으니까 데이터 여기 커멘츠가 없잖아. 그냥 어레이만 있지. 자, 그러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고요.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이 시간이 가짜니까 이 시간 맞춰줘야 되고요. write date죠. write date고 얘는 라이터 이름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라이터 이름은 뭐죠?
자, 모델을 약간 정리해 봅시다. 이거, 그러고 다 필요 없잖아. 지금 보시면, 자, 아이디, 이런 거, 아이디는 있어야 될 거고, 당연히. 컨텐츠 있어야 되고요. 마이 앨범 아이디가 필요 없죠. 왜, 있으면 좋고. 자, 라이트 데이트는 잘 왔어요. 라이트 데이트 잘 왔고. 라이터가 문제죠. 라이트 네임이 필요한 거죠. 라이터 네임은 여기서 주기 번거로우니까 제가 이걸 좀 바꿔볼게요. 얘는 추석 처리하고, J라고 하나 해볼게요. J는 요거 그대로 만들고요. 기존 거다 가고, 여기다가 라이터 네임 필요한 거죠. J의 라이터 네임은 뭐가 돼요? 여기 유저 우리 레퍼런스 해놨네요. 그죠? 그러니까 self.user. 뭐가 되죠? 네임이었나요? 닉네임. 저번에 닉네임이라고 했었죠? 유저. 아, 여기 해놨네요. 그죠? 닉네임을 그냥 내려 보내주면 되겠다. 그리고 리턴 뭘 해주면 되죠? J 해주면 되죠. 그럼 기존에 이제 모든 컬럼의 값이랑 라이터 네임이랑 추가돼가지고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아마 리프레시가 필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라이터 네임 나왔네요. 그죠? 그럼 라이터 네임 뿌리고, 라이터 네임으로 뿌리고요. 자, 라이터 데이트는 좀 어때요? 지저분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거 모멘트.js 우리 한 번도 안 했었죠? 모멘트.js 자, 설치하는 거 나와 있고 가이드 한번 볼게요. 날짜 관련된 처리는 얘가 다 하는 겁니다. 얘가 어떤 걸 하냐면 홈을 가볼게요. 홈. 자, 뭘 하는 거냐면 이렇게 뭐 복잡해 보이지만 뭘할 거냐면 자, 세계 각국의 모든 시간 형태로 해가지고 제가 이런 형태로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국으로 해볼까요? 코리아. 여기 있네요. 코리안으로 했더니 자, 이런 식으로 날짜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 입맛대로 쓰는 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얘를 JS 그냥 다운 안 받고요. 설치 안 하고 CDN으로 바로 쓸게요. CDN 가면 모멘트 JS CDN은 기억나시죠? S3 서버를 제공해 주는 거 그거 쓰는 거예요. 우리 서버에서 바로 제공 안 하고. 자, CDN을 쓰면 장점은 뭐냐면 데이터 용량 우리가 안 먹죠. 네트워크 비용 우리가 안 냅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이 서버가 마시가면 우리 사이트도 에러 나겠죠. 자바스크립트 에러. 그 다음에 속도는 우리 서버보다 느릴 겁니다. 왜냐면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성능 좋은 서버는 안 써요. 자, 최신 버전으로 해서 자, KO 한국 걸로 카피 일단 할게요. 이거는 우리나라 언어팩입니다. 언어팩. 그래서 언어팩을 먼저 올리고요.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쓰는 법을 어차피 여기다 다 올렸으니까 좀 위쪽에다 올릴게요. 많이 쓰는 것들은 제이콜이 위에다가 자, 이렇게 하나 올리고 얘는 언어팩이니까 기본 라이브러리 필요하겠죠. moment.js 예. 얘를 올려줘야 돼요. 두 개가 같이 들어갑니다. 원래는 위에 지금 하고 있는 얘밖에 안 필요하겠죠. 원래는 얘만 있으면 되는데 한글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걸 같이 올려주는 거예요. 언어팩입니다. 언어팩이란 말 아시죠? 네. 그래서 다시 요거 가고 모멘트 쓰는 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모멘트가 없을 겁니다. 안 올라왔죠? 리프레시 한번 하면 모멘트 생겼어요. 자, 모멘트 요거 볼게요. 자, 이러면 현재 시간이 이런 이쁘게 나오는 거죠. 내가 이걸 맞추려면은 뾰골 빠지거든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특히.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그냥 편하게 쓰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핸들바에 날짜 보이는 형태를 레지스터로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때 우리가 레지스터 만든 게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일단 데이트 포맷이라고 하나 만들고요. 얘는 데이트를 하나 받고요. 그 다음에 포맷을 받아야 되죠. FMT. 자, 이거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모멘트를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걸 누르면 날짜가 하나 나와요. 자,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MySQL하고 SQL Alchemy가 그냥 나한테 준 거죠. 이거를 모멘트로 만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타임스탬프 했지만 스트링으로 내려왔죠. 데이트 객체로 못 내려 줍니다. 얘는 JSON 자체가 데이트 타임스탬프가 없기 때문에 자, 요거를 M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M. 포맷
4개 하면 요일까지 줍니다. 그럼 2019년 3월 1일 오전 12시 53분이네요. 뭐가 잘 안 맞죠? 이게 GMT가 끝에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니치 시간이니까 영국 시간으로 나한테 준 거야. 그러면 이거를 M.UTC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UTC로 바꾸고 다시 포맷 이렇게 하면 오후 3시 53분 이렇게 나왔죠. 네, 3월 20일. 그래서 UTC를 붙여주면 되고요. 근데 왜 시간이 안 맞아요? 3시 53분 맞잖아. 아, 예예예. 예. 아까 인설트 한 시간이고요. 예, 그걸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DT를 가지고 타임을 만들고 UTC 한번 불러주고요. 그러면 안전하죠. 자, UTC를 불러면 그냥 우리나라 시간으로 맞춰줍니다. 현재 시간으로. 그럼 미국에서 UTC를 부르면 미국 시간으로 맞춰주면 좋겠죠. 자, 요렇게 해서 제가 데이트 포맷이라는 레지스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헬퍼. 핸들바 헬퍼라고 부르죠. 그걸 만들어서 이제 마이 앨범에서 요 부분을 기억나시겠죠? 데이트 포맷. 데이트 포맷은 날짜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줘요? 날짜 하나 주고 포맷 줘야 되죠? 여기다가 제가 LLL 한번 해볼게요. 기본 형태. 자, 이렇게 했더니, 날짜가 이렇게 다 나왔네요. 그럼 요거를 조금 쉽게 하려면, 우리는 지금 월 1, 그 다음에 요렇게 줄게요. 자, from now도 있고, moment.js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럼 3월 20일, 15시 58분, 요렇게 그냥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꾸시면 되죠, 포맷은. 자, 그, 아까 moment.js 보시면, 다 있습니다. ddd는 뭐 요일이고, 다 있죠, 형태가. 그걸 맞춰서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댓글 쓰기랑 삭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쓰기 할 때, 우리가 이제 모달창을 많이 안 해봐서 모달창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제가 모달 HTML인데요. 그냥 부트스트랩 갖고 온 거고요. 이거를 MDL 언더바 제가 CMT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그리고 얘는 그 글쓰기 버튼이 있어야겠죠? 좀 작은 버튼으로 다시 글쓰기니까 success. 원래 프라이머리인데 그냥 이렇게 해낼게요. 더하기 표시로 하고 클릭하면 open cmt 모달이라고. 근데 여기에 이제 아이디를 줘야 되겠죠. 지금 현재 몇 번 아이디인지 s.id 요걸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보면 일단 여기다가 지금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요거 펼쳤을 때 글쓰기 버튼이 나오게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플로트 라이트로 좀 걸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죠. 누르게 되면 자 모달창을 띄울 겁니다. 그래서 펑션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myr.id, myalbum.id. 자, 그리고 mdl.cmt 요거를 열 거예요. 얘는 그냥 딴 거 하는 거 없죠. 점 모달. 디폴트가 쇼인데 이렇게 써줘도 되고 뭐 안 써도 쇼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띄우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수정해 볼게요. 일단 제일 위쪽에 요거는 alt는 펜슬로 하고 삭제 닫기 버튼 놔두고요. 타이틀이가 다 지워버리죠. 다 지우고 두께가 달라서 이것도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지금 요 부분에다가 제가 텍스트 에어리어만 하나 둘 거예요. 텍스트 에어리어만 하나 두고 버튼은 사인인이 아니고 세이브가 되겠죠. 세이브. 그다음에 뭐 난 멤버 이거 레지스트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AJAX로 할 때는 폼을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냥 DIV로 하시면 됩니다. 폼 쓰면은 서브밋이 날아가잖아요. 이 서브밋. 이런 서브밋 같은 거 날아가면 번거로우니까 프리벤트 디폴트나 스톱 프로파게이션 그거 걸어줘야 되죠. jQuery에서. 그런 거 처리하기 싫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텍스트 에어리어 하나 넣을게요. 네임은 뭐 AJAX로 할 때 네임도 필요 없습니다. 네임은 언제 필요한 거죠? 폼 서브밋 할 때 필요한 거죠. 서버한테 보내는 이름이니까.
아이디만 그냥 컨텐츠라고 제가 주고, 컬스, 로우스 이거 다 필요 없고요. 클래스는 부트스트랩은 폼 컨트롤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위스는 100p로 줄게요. 100%로 이렇게 주고, 얘는 온클릭하면 save cmt 이렇게만 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사인인으로 되어있네. 글씨는 안 바꿨네요. 이거를 댓글 쓰기 코멘트라고 쓰고, 딴 거는 특별한 게 없는데 여기 마진이 좀 많네요. 넓은 거 다 없애버릴게요. P5라고 준 거 1로만 주고요. 여기도 세이브 아래쪽도 1로만 줄게요. 자, 그래서 코멘트 이렇게 됐고요. 세이브도 뭐 아이콘 주고 싶으면 여기다가 제가 요거 가져다가 그냥 하나 붙여도 괜찮겠죠. 하고 세이브가 있나? 네, 플로피 디스크 모양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플레이스홀더도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자,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좀 넓게 써볼까요? 그러면 로스를 조금 더 주면 되겠죠. 로스는 다섯 줄, 지금 하나 두 줄밖에 안 되는 다섯 줄 정도 줍시다. 그럼 이렇게 넓어졌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나면 세이브를 할 거예요. 세이브는 세이브 코멘트니까 이 함수도 있어야겠네요. 세이브 코멘트 이것도 하나 합시다. 위에다가 만들게요. 띄우는 건 별 의미 없으니까, 중요한 걸 위로 올리는 성격이라. 자, 그 다음에 모달창을 띄웠을 때 현재 이 아이디를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앨범에다가 지금 어떤 노래에다가 댓글을 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 다는지 여기다 다는지. 그래서 그거를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제일 전역 변수로 하나 선언하고요. current cmt라고 하나 주고요. 모달창을 열 때 cmt를 지금 my rid로 주면 되죠. 그럼 현재 내가 쓰고자 하는 앨범 이걸 달고 갖고 오잖아요. 내가 어디서? 여기서 오픈 코멘트에서, 그죠? 오픈 코멘트에서 내가 이 여긴지 여긴지를 알고 오잖아요. 그거를 전역 변수로 담아두는 거예요. cmt로. 그래서 그걸 전역 변수로 담아놓고 세이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myrid를 cmt 이렇게 해줘버리면 이 값이 지금 나한테 들어오겠죠. 찍어만 볼게요. cmt 찍어봅시다. 그래서 세이브하면 네, 둘 다 10으로 나오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세이브하면 11로 나오고, 현재 어느 글에 댓글을 다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댓글 다는 거는 이것도 에이작스니까 에이작스로, 얘는 쓰는 거니까 포스트죠.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올라가는 타입은 JSON이고요. 데이터는 지금 뭐뭐 올라가야 되죠? 마이 앨범 아이디 요거 들어가야 되고, 그죠? 앨범 아이디는 마이 아이디고, 컨텐츠는 여기서 아까 제가 텍스트 에어리야 이 값이죠. 아이디 컨텐츠 요 값이니까 이 값도 하나 받아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갖고 오면 되죠. 요거고 이거는 달러고요. 달러 컨텐츠고, 내용은 달러 $content.bell 하면 되죠. 그러면 현재 써진 밸류 값이죠. 그 다음에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이 없으면 쓰라고 해야 되겠죠. 얼럿 하나 띄울게요.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고 얘는 바로 여기서 리턴해야 되죠. 올라가면 안 되니까 서버로.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오픈 CMT 모델. 네? 여기 포스트 옆에. 아, 여기 컨텐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쓰고 세이브 하게 되면 이렇게 날아가는데 서버가 없어요 지금, 그죠? 서버가 없으니까 서버 만들어야겠죠.
자, 내용 없는 것만 체크해야 되죠. 자,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고 다시 포커스가 여기 가면 좋겠죠. 달러 컨텐츠 점 포커스 하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세이브 했을 때 내용 입력하세요 하고 다시 포커스가 이렇게 가니까 바로 쓰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서버 쪽 한번 작업해 봅시다. 뷰에 여기 URL은 똑같이 합시다. 같은 형태로. 그래서 메소드만 포스트로 바꾸고, 그러니까 로그인 안 했으면 로그인 하게 만드는 거는 추가할게요. 왜냐면 로그인 안 하면은 글을 쓸 수 없게 해야 되니까 요거는 반드시 추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앨범 아이디 필터 해서 이게 아니고 써야 되겠죠. 하나 cmt라고 하나 합시다. 마이컴 네, 생성자 함수, 마이컴의 생성자 함수 써야 되죠. 자, 요 순서예요. 요 순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마이앨범 아이디는 그대로 됐고, 라이터는 session.loginuser.id죠. 그것도 요 뒤에. 로그인유저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뜨면 되고, 콘텐츠는 갖고 와야 되죠. 콘텐츠는 자, 이렇게 해서 콘텐츠 갖고 왔고요. CMT를 어떻게 하면 되죠? add 하면 되죠. 이것도 갖고 올게요. 못 외우니까. 드라이브부터 여기까지 다 갖고 옵시다. 이건 필요 없어졌고, add에 cmt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insert가 되는 거죠. db에. 네. 다른 거 뭐 고칠 거 없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봅시다. mycoms, 아, function exist 되고, 여기다가 추가 한번 해볼게요. 자, OK 떨어졌네요. 셀렉트 한번 해봅시다. 네, 하나 들어갔네요. 자, 컨텐츠가 근데 안 들어갔네요. 컨텐츠 111을 썼는데 컨텐츠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빠진 거죠? 마이 앨범 아이디? 예? 이 담수에서 컨텐츠를 안 줬어요? 여기 컨텐츠, 아, 여기 이게 빠졌네. 오, 예리한데? 이게 빠졌네요. 자,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면 써질 거고요. 바로 그냥 리프레시 없이 바로 써볼게요. 아, 예, 잘 들어갔습니다. 자, AJAX로 하니까 리프레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서버만 바뀌지 클라이언트는 지금 바뀌지 않죠. 그럴 때는 리프레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을 써지고 나서 어떻게 되죠? 닫아야 되겠죠. 닫고 요 내용도 클리어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음번 저장할 때 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작업을 할게요. 끝나고 났을 때 지금 이것도 지금 열어서 지금 넣어야 되고요. 할 게 많네요. 일단은 펼쳤을 때 글쓰기 할 거고, 근데 여기서 뭐 펼치든 안 펼치든 그냥 쓰게 합시다. 그냥 쓰게 하고 세이브 커멘트 할 때 여기서 뭘 하면 되죠? 오픈 커멘트 이거 바로 한번 더 때리면 되죠. 닫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새로 썼으면 열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써졌는지. 지금 이 상태에서 세이브 하고 나면 여기가 펼쳐지고 새로 써진 게 추가되면 되죠. 그럼 뭘 부르면 돼요? 이거를 빼고 오픈 커멘트, 지금 오픈 커멘트가 우리가 여는 거잖아요. 요거잖아요. 그럼 마이 앨범 아이디만 주면 되니까 my rid 이렇게만 주면 되죠. 얘는 필요 없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죠? 컨텐츠 요거 내용 지워야 되죠. 컨텐츠 달러 컨텐츠 jQuery 객체에 발을 땡땡 이렇게 해주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모달창 닫아야 되죠. 이쪽 소스 한번 볼게요.
HR 밑에 이상한 게 들어왔네. 이 부분이 왜 튀어나온 거죠? 아, 스크립트 태그 없어졌네요? 어디 갔어요? 스크립트 이름이 뭐였더라? 여기 보면 되죠. 이렇게 되죠. 됐고, 오픈 코멘트. 됐고, 이거 써봅시다. 아까 내용이 안 들어간 게 하나 있네요. 이건 나중에 삭제할 때 지워보면 되고, 코멘트 뭐, 이번에 2번으로 한번 써봅시다. 2번. 자, 오케이 떨어졌는데 뒤에 걸 안 탔네요. 세이브 코멘트 했는데 탄 거예요? RS 아 리턴 됐네요. RS 이거는 리스트 형이죠? 필요 없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죠. RS 오케이가 아닐 때는 리턴 하는 거죠. 3번 예 됐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4번 써볼까요? 4번. 자,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삭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옆에다가 붙여버릴게요. 이것도 지금 좀 번거로우니까, 이 안으로 뺍시다.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될게요. 아이, 이렇게. 하고, 여기다 스트롱 달아주면 더 이쁘겠죠. 작성자는 여기다 원래 뭐 프로필 이미지 같은 거 달면 더 이쁠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할 거고요. 요 카드에다 아이디를 하나 줄 건데 제가 뭘 할 거냐면 요거 여기 X자를 눌러 삭제 눌렀을 때 얘를 날려버려야 되잖아요. 날릴 때 이걸 지우고 딜리트는 서버에서 딜리트 하지만 다시 이거 셀렉트 하면은 부담이잖아요. 셀렉트가 계속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요 카드 하나만 날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CMT 언더바 제가 네, 지금 현재 커멘츠의 아이디 값이죠. 이게 마이컴의 아이디예요. 마이컴의 아이디를 줄 겁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이거는 지워버리고 A 태그로 하나 답시다. 클래스는 텍스트-danger 빨간색으로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onClick은 delete cmt라고 할게요. 여기다가는 아이디를 줘야 되죠. 현재 이 댓글의 아이디. 이 아이디는 지금 댓글의 아이디죠. 이 코멘트의 아이디. 그래서 이 아이디를 주고 제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function 여기는 cmt 아이디죠. 코멘트의 아이디 똑같습니다. 자, 메소드는 뭐가 돼야 되죠? delete. 그 다음에 이거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if 정말 삭제하겠습니까? 제정신입니까? 이거 하는 거 있죠? 예. 이게 아니면, are you sure가 아니면 return 해줘야 되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실수로 삭제하지 않을까? 뭐, CMT 아이디를 줄 겁니다. 데이터를. 자, 그렇게 하고 여기도 OK 아니면 날라갈 거고 삭제되면 뭘 해야 되죠? $cmt underbar plus cmt id 현재 요 카드 요 카드를 날리는 거죠. 요 카드 점 리무브 하면 되죠. 자 나머지는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게 없고 서버 한 번에 작업할게요. 이번에는 자 요거를 그대로 작업하는데 이번에 딜리트가 될 거고요. 자, 약속입니다. 이런 거 거의 표준이니까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수정은 뭐죠? 풋이나 패치 풋이나 패치를 쓰시면 되고요. 수정 메소드는 자, 마이컴스 언더바 딜
딜리트. 그 다음에 일단 cmt 하나를 쿼리 mycom.cuery.filter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이만큼 mycom id 찾은 다음에 얘를 딜리트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하나 지우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걸 쌉시다. 혹시 모르니까 싸주는 게 안전하겠죠. 이것도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펑션으로 빼도 되겠죠. 펑션 빼고 이 부분만 add냐 delete냐 하면 되고 요 객체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로 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생략할게요. 그러면 이걸 빼 result 없기.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로 하나 빠져나. 이게 잘 오나 모르겠네요. 이걸 한번 찍어 볼게요. 딜리트 됐고 URL 똑같고요. 그러면은 URL 똑같고 딜리트 됐고 마이콤 아이디 들어갔고 제이슨입니다. 아, 삭제를 하나 만들어야 되죠. 삭제 만들었고 열어 가지고 이거 아까 내용 없는 거 한번 지워 볼게요. 에쇼 확인했더니 myl-id is not defined네요. delete command cmt-id 아 myl-id가 어딨어. 아 이거네요. 여기 myl-id도 줘야 되네. 그럼 이거는 현재 자 여기서 이거 한번 봅시다. myl 이건 myAlbum-id거든요. myAlbum-id도 같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url이 완성이 되니까. 여기서 id 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주고 싶어요. 우리 계속 s.id 이렇게 줬었죠. 근데 s.id는 지금 여기서 쓸 수가 없어요. 진짜 코드잖아요. 요거는 이 s라는 게 지금 진짜에서 온 거잖아요. 여기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거를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거는 안 써야 돼요. 그럼 커멘트에 뭐가 있죠? 지금 앨범 id가 있죠. 요걸 아, s가 아니죠. s는 진짜 거니까. 네, 오케이 떨어졌고 날라갔네요. 실제로 데이터 한번 봅시다. 아, 잘 지워졌네요. 그죠? 네. 또 하나씩 지워볼까요? 두 번째. 여기 이 불길하니까 사사사도. 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사실 안에 넣어도 더 이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화면 이쁘게 꾸미는 건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이것도 여기다 내리면 좀 더 날라나? 네, 이게 더 낫겠죠. 이 아까 찌그러지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어드민이 작성했다 이렇게 나온 거고. 실제로 여기서 뭐가 빠진 거죠? 내가 쓴 게 아니면 뭐 해야 돼요? 삭제 안 나오게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이 지금 온클릭 삭제 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if 하나 달면 되죠. 샵. 핸들바에는 이퀄이 없어요. 이퀄이. 그래서 이 컨텐츠에다가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뭘 하나 만들 거냐면 내 아이디하고 이거 같으냐 이걸 하나 줄 거예요. 그렇게 줘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서버에서 내 아이디가 본인의 글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그건 되게 쉽죠. 근데 여기서 이걸 없애는 게 어려우니까 로그인 아이디가 지금 어딨죠? 유서.js에서 마이앨범 부를 때 앨범 부를 때 여기다가 요거를 같이 줄게요. 요걸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로그인 된 사용자의 로그인 아이디죠. 이거는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이렇게 줄 거고 아니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노출이 좀 돼요. 로그인 아이디가 유저 아이디가 노출이 되니까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템플릿에다가 내가 박아버리면 되죠. 이 로그인 아이디를 어떻게 박으면 돼요? 아까 앨범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에 변수 하나 잡아가지고 빼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노출이 되니까 보안상 취약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예 제이슨 만들 때 여기다가 제가 줄 거예요.
그래서 송스에 제이슨스 할 때, 여기다가 로그인 아이디를 알아줄게. 이거 변수 하나 뺍시다. 너무 기니까. 빼고. 여기다가 로그인 아이디를 줄게요. 그러면은 아까 모델 지금 여기서 주면 되죠. 여기서 이걸 주겠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이건 작업해야지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주면 모델에서 제이슨스 만들 때 마이컴을 로그인 아이디를 같이 받을 수가 있죠. 이게 전달해 준다는 거. 그리고 여기다가 J. 이제 마인인 것만 제가 true를 줄 거예요. self.writer하고 로그인 아이디. 이렇게 해서 이즈 마인이라는 거 하나 추가했습니다. 아, 핸들바 쪽 아까 작업하다 말았죠. if 쪽 작업하다가. 어쨌든 여기다 소스 한번 볼게요. 자, 콘텐츠에 이즈 마인이 true 나오죠, 이렇게. 그럼 이즈 마인이 true인 것만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즈 마인이면 그것만 뭐가 되는 거예요? 삭제 버튼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남이 쓴 거는 삭제 버튼이 안 나올 거고, 내가 쓴 것만 이렇게 삭제 버튼 나오겠죠. 여기서, 아, 로그아웃 하면 내, 이거 앨범을 볼 수가 없구나. 네, 요거는 뭐,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다알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로그인 한번 해볼까요? 근데 내 앨범이 없잖아. 다른 사람이 내 앨범 어떻게 들어오지? 우리가 그 창구가 없네. 자, 그래서 남의 앨범을 보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기가 쓴 댓글만 이 X자가 지금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 삭제까지 했고요. 수정은 뭐안 하는 게 좋겠죠.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굳이 이제 또 클릭하면 뭐 하면 돼요? 모달창 띄워가지고 거기서 수정하고 세이브 누르면 이것만 바뀌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